셀럽빵! 셀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. 남녀 사이에 우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? 있다. 실제로 이성인 절친을 두고 있다. 그런 게 어딨어. 남녀 사이에 우정이 존재한다는 건 비겁한 변명이다.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다. 딱히... 자... 사실의 연애에 대한 환상이 있다. 그렇다. 아니다. 있긴 하지만 이성 친구가 그 환상이 맞지 않아도 굳이 상관없다. 나 환상 있는데 연애에 대한? 저 환상 무조건 있어요. 헤어진 것이 뻔한 연애라면 시작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. 아니다. 야, 인생이 여러분들 결과를 우리 딱 나와 있잖아요. 저희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? 죽음이 여러분들. 우리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죽어요. 죽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안 살 거예요? 뭐 헤어질 거 뻔한 연애도 여러분들 한 번쯤 가보는 게 맞는 거야. 그러면은 저건 저래서 그만, 저건 저래서 그만이면은 왜 살아요? 그냥 죽는 게 낫지. 그쵸? 왜 봤네 또? 아니다. 연애 상담을 곧잘 하는 분이다. 그치? 제 연애 상담 하나 또 기똥차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애 상담을 제가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잖아요. 그쵸? 그렇다. 바로 내가 연애 심리 박사다. 옳지. 옳지. 자, 타인의 내 생활에 관여하려 들면 반감을 갖겠다. 맞아요. 저는 다른 사람이 제 뭔가를 관여하려고 하면 좀 반감이 들어. 그게 좋은 거여도 뭔가.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아, 나를 위해서 이게 한 말이었구나. 아, 이랬구나. 이걸 생각하게 돼요. 넌 예뻐, 땡스.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, 미투. 정말 말하자면 뭐? 벽. 자,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. 씹는다, 단호하게 거절에 표절된다. 딱 잘라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답장된다. 마음에 들진 않지만 관심을 준 사람이다. 단호하게 싫은 의사를 표한다. 저는 무조건 아무리 저를 후원을 해줬던 아니면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줬던 시청자분들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선을 안 지키는 그런 카톡 오면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리고 차단 박아요.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차단을 하는 건 아니고 저 이거 부담스러워요? 저 이거 싫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. 싫어요. 자, 만리장성급의 철벽, 당신의 마음의 벽을 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. 뭐래, 네가 날 뭘 한다고. 내가 연애 심리상담 고수라고 했어, 안 했어? 행복해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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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져라. 행복해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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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져라. 우울한 셀럽도, 지친 셀럽들도 행복해져라.